말이야. 아유, 기진맥진하네.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라고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사실 군소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래기입니다. 군소를 몇 번 꿀떡꿀떡 삼키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삼킨 적이 없어요. 자, 그 래기가 뭐냐, 바로 말미잘을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표는 말미잘을 아주 맛있게 조리한 다음에 맛있게 초배하려 파는 게 바로 오늘의 목표입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성공 못해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말미잘을 잡으러 가야 돼.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고. 잠시만요, 여러분. 저 그 롱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미잘 잡아가지고 처먹으려고 지금 여기로 왔는데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처음 온 장소인데 저번에 한번 왔을 때 말미잘이 롱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잡을 말미잘은 풀새꽃 해변 말미잘. 바로 가잖아요. 렛츠고. 따라와. 따라와, 빨리 와. 자, 여러분, 바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말미잘 한 마리 박혀있죠. 이게 바로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이름 그대로 그냥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애들 손으로 떼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런 칼 같은 걸로 떼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얘가 톡 만지면은 아마 보세요, 쑥 하고 들어가요. 이러면은 못 빼요. 절대 못 빼요. 절대. 자, 그래서 돌에 가까이 붙어있는 애기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애들 있죠. 오, 뭐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오징어잖아요. 오, 야, 이거 얼마 전에 먹었던 반딧불이 오징어를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이야. 자, 여러분, 이 오징어 얼마 전에 제가 먹었던 매오징어인데 지금 이게 여기로 쓸려와가지고. 뭐야. 야, 얘도 먹고 있네. 너도 먹고 있는 거지? 이야, 여러분, 얘도 먹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 지금 매오징어가 많이 몰려왔나봐요, 어젯밤에. 자, 그러면은 오징어를 먹을 레끼를 제가 먹으면은 난 오징어도 먹고 말미잘도 먹은 건데 리바 일석이조. 누이 조금 뿌리 조금 마땅 쓰고 죽고 돈 바로 떼버릴게요. 자, 칼로 뿌리를 조사줘야 됩니다.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붙어있는 거 봐라.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잠시만요. 우와, 뿌리 어딨니?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미잘 한 마리 떼었습니다. 자, 이렇게 뗀 거는 도체에다 키 들어가 있죠. 받아버려. 자, 그래서 오늘 한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요래끼 있죠. 요래끼도 뿌리 바로 뗄게요. 라삭 라삭 라삭. 오, 뭐야, 얘도 오징어 처먹고 있었네. 아니, 오징어가 몇 마리가 나온 거야 여기. 보이시죠, 자르면은 오징어 뱉어버려요. 이거 말미잘 떼기 힘들겠다. 일단 그냥 한번 잘라볼게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 말미잘 포기. 미안해, 그냥 죽여버렸다. 자, 지금 동네 말미잘이 전부 다 오징어 레끼 하나씩 물고 있습니다. 이거 오징어 못 물고 있으면 거의 호그 느낌인데. 이 말미잘 뿌리 바로 빼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있으면은 라삭 레끼야. 라삭 라삭. 아, 얘도 안 된다. 얘도 그냥 죽여버렸다. 미안해. 자, 그럼 지금 여기 아주 큰 레끼 하나 있거든요. 빼볼게요. 오케이, 잘랐다. 와, 이렇게도 오징어 먹고 있네. 아니, 여기 무슨 전부 다 지금 오징어를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징어 못 먹고 있는 레끼가 호그예요. 이렇게도 지금 안에는 오징어 있을걸요. 보세요, 얘 한번 파볼게요. 봐봐, 이거 봐, 오징어 나오죠? 우와, 여기 오징어 미친듯이 몰려왔었나보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미잘 떼야 되는데 지금 말미잘 안에 오징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말미잘 하나 찌를 때마다 오징어 한 마리 나오니까 제가 저번에 세 마리 롯나 힘들게 4시간 동안 잡아서 먹은 거는 그냥 괴롭 같네. 자, 일단 그러면 무조건 말미잘만 떼볼게요. 이제 오징어는 뭐 계속 나올 것 같고. 자, 이런 애기들 있죠. 얘도 오징어 처먹고 있네. 오징어 다리 보이죠? 지금 여기 몸통 안으로 오징어 몸통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를 바로 자를게요. 오케이, 오징어 뱉어라. 자, 오징어 뱉었고 나머지 요 말미잘 제가 가져갈게요. 자, 이제 두 마리 키. 야, 이거 언제 잡냐, 리발 다다. 죽은 오징어 잡는 게 빠르겠다. 자, 여러분, 요 녀석도 분명히 파면 오징어 있을 거거든요. 자, 잽싸게 자르자. 역시 오징어 나오고. 야, 이거는 조금 그런데? 촉수만 뜯었는데, 리발? 자, 여러분, 일단 가져갈게요. 뭐야 이게? 얘네들은 온전한 상태로 지금 떼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열어서 넣어버려. 야, 방금 옆에 오징어 토스해서 이렇게 처먹는다. 진짜 미쳤다. 이거 여러분,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너무 지금 신기해요. 지금 오징어 먹는 거 보세요. 염냠, 롯나 맛있다. 역시 오징어는 통오징어지, 리발. 롯나 맛있다. 그래, 이렇게 먹고 있는 애들 안 건들게요, 여러분. 다른 애 할게요. 자, 여러분, 쟤도 보면은 오징어 다리 보이시죠? 거의 뭐 사람보다 맛있게 처먹고 있어요. 야, 우리 또 카메라맨이 하나 따졌습니다. 와, 이거 뭐야, 오징어 다리인데? 버릴게. 카메라맨 버프 키. 지금 네 마리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완전 한 마리고 나머지 세 마리는 합쳐서 한 마리가 리발 닫을게. 자, 여러분, 조금 뜨기 쉬운 말미잘이 어디 있을까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요래끼 있죠, 요래끼. 자, 요런 래끼는 제가 봤을 때 벽에 부착된 느낌이어서 뜨기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자를게요. 넌 오징어 없을 것 같은데? 없구나. 근데 생각보다 롬나 깊이 박혀있네, 리발 래끼. 아, 잠시만, 개만시장이. 미안해, 또 죽였다. 미안, 진짜 미안. 갈게. 자, 여러분, 여기 많이 돌출된 애끼 있거든요. 얘 손으로 뿌리까지 해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빠르게, 롯나 빠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눈치 보셨어요. 야야야야야, 리발 애끼야. 아,
아 리바 오징어만 또 구해줬네. 자 그래도 여러분 촉수 땄습니다. 촉수 가지고 갈게요. 이 리바 이게 뭐야. 자 오징어는 저기 안에 있는 클래끼한테 줄게요. 야 니 먹어라. 야 니 먹어. 맛있게 먹어. 추베를 리발렐게요. 다섯 마리 더 잡을게요. 자, 여러분 아주 뽑기 좋은 위치에 레기들이 있습니다. 저렇게들 제가 봤을 때 칼 말고 손으로 떼는 게 좋은데 여기 리바 아기군소가 있네.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야 너 왜 여기 있어. 아기군소 리발렐게요. 저기 꺼져 저 멀리. 자 그냥 요렇게 있죠. 요렇게 뿌리부터 해가지고 뽑을게요. 개 빨리 간다. 오징어 처먹고 있구나. 오케이 오징어 빼고. 야 얘 크게 뽑았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몸통이거든요. 몸통이랑 지금 촉수랑 같이 잘라버린 것 같아요. 둘 다 들고 갈게요. 킴레끼야 아이고야 너는 여기 물이 다 빠졌는데 있어봐. 너도 지금 오징어 씹고 있거든. 얘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징어 나올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오징어 뽑죠. 오징어 눈앞에 나오죠. 오징어 살리기. 자 이렇게 얘네가 위험할 때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지고 라삭라삭해서 잘라버리면 돼요. 라삭라삭라삭.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촉수만 나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을게요. 리바 넣어버려 다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미잘이 이 오징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통째로 넣어서 먹냐면요, 얘네들이 약간 미미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으로 살짝 마비를 시키고 그리고 오징어를 통째로 넣고 절대 씹어먹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체형만 싹 먹고 그리고 따로 항문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다시 퇴하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미 자리 섭취를 하는데 제가 방금 촉수에 있는 독을 싸가지고 오징어를 마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마비시키는 그 촉수를 제가 먹어 리발. 박자 좀 록 같았네. 너도 하나만 떼가자. 촉수만 뗐다 리발. 안 가져갈게. 야 오징어가 더 맛있어 보인다. 버릴게. 아이고 이래 그냥 오징어를 두 마리나 처먹고 있었네 리발. 야 오징어 잠깐 꺼져봐. 너 내가 뽑아줄게. 아 직원 리발 내끼야. 어 크게 뽑았다. 씻어서 통탱통 들어가 이래기야. 닫아버려. 요렇게 좀 사이즈 크거든요. 이래기도 오징어 한 두 마리 물고 있을 것 같은데 직원으로 뽑을게요. 직원 리발레기야. 역시 오징어 한 마리 두 마리. 얘도 촉수만 뽑았네. 이게 촉수만 뽑은 거예요. 이 안에 몸통이 있는데 이거는 못 뽑아요 여러분. 자 깨끗이 씻어가지고 촉수만 가져갈게요. 열어서 넣어버려.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돌출날레기 있는데 바로 자를게요. 아 얘도 촉수만 뽑았네. 그 와중에 오징어 또 한 마리 나왔죠. 오징어를 안 물고 있는 애끼가 없습니다 지금. 자 버릴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칼이 불어났습니다. 보이시죠. 계락됐네. 얘가 아주 불룩하거든요. 오징어 한 마리 지금 숨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징어 뱉어 이래끼야. 오징어 뱉어. 그렇지 뱉었지. 너는 들어가지 마. 촉수 내놔. 손가락 다 파악시래끼야. 오우야 왕건이 왔다. 얘 진짜 따고 싶은데 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빠르게 잘라볼게요. 와 오징어 뱉는 거 봐라. 아 이거는 말미잘을 따는 게 아니라 오징어를 자르는 건데. 자 일단 지금 말미잘 촉수 부분만 가져갈게요. 넣어버려. 넣어.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애들 라스트로 떼고 갈게요. 직원 내끼야 직원. 와 얘 안 되겠다. 얘는 오징어도 안 먹고 있네. 자 좋아. 그래도 여러분 촉수 뜯었습니다. 또 촉수야. 킴 내끼야 다다. 얘도 이렇게 해서 촉수만 잘라갈게요. 잘려. 뗀 촉수만 가져갈게요. 넣어버려. 자 그럼 지금 대충 보시면은 한 10마리 돼요. 이 정도만 잡고 지금 오징어를 빼보는 걸 한번 찍어볼게요 자세히. 그리고 나서 집에 갈게 요다다. 얘들은 분명히 오징어를 삼켰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징어 또 바로 나와죠 이렇게 파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잡고 좀 짜면은 오징어를 뱉어요. 잠시만요. 얘 오징어 안 먹었다. 얘 완성체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뿌리 뽑혀라. 뿌리 그 뿌리까지 뿌리. 그래도 좀 크게 뜯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 리발 말미잘 더 안 먹으려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다 리발. 킵 버려 라스트 다다. 오오 일로 여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말미잘 지금 바로 한번 들고 가서 큐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말미잘에서 오징어 나오는 거 진짜 롯나 신기하고 억울하네. 어제 밤에 왔었으면 내가 오징어 롯나 잡을 수 있었자. 리발 가자. 가자. 아니, 가자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들을 잡아왔습니다. 와우 shit the fuck. 여러분 이게 지금 말미잘들이 이렇게 만신창이 되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나마 제일 정상적으로 꺼낸 말미잘이거든요. 근데 이 말미잘의 종류는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풀새 그리고 물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촉수를 롯나게 이렇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풀새꽃 그리고 해변 주변에 있어서 해변 말미잘입니다. 자 이렇게들은 여러분은 그냥 바다 가셨을 때 돌틈 같은 데 보시면 그냥 아주 빈번하게 보이는 녀석이고 전국의 바다에 다 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들을 지금 어떻게 먹을 거냐.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조져서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잠깐만 냄새만. 나 안 먹을래 이거. 뒤지러 가자. 싹 다 여기다 꺼내서 옮길게요. 이리 와 말수나 버려. 이리 와 말찌야 버려. 말찌는 뭐야? 자 여러분 얘네 보시면은 모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촉수가 굉장히 끈끈해가지고 아까 오징어를 먹고 있었던 것도 이제 파도로 인해서 오징어 떼가 어젯밤에 한번 왔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 오징어 저는 4시간 동안 3마리 롯나 힘들게 잡았는데 그냥 어젯밤에 갔으면 뗄채로 품면 수십 마리인데 리발 괜히 빨리 찍어서. 아이 개소리야. 촉수가 끈적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는 뭐 물고기나 개 이런 애들이 이게 지나가면은 그 촉수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찐득해서 빼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 촉수를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밀어들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안에 있는 체액 같은 걸 롯나 빨아먹는 게 바로 말미잘이 개래기들이에요. 카메라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웃으세요? 내 얼굴 때문에? 리지실래요? 자, 그래서 이래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모래를 다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타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으세요. 이거 뻑큐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하는 뻑큐예요. 여기다 버려, 냅다 버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제일 큰 거 뜯었을 때 나온 몸통. 잠시만요. 어? 여러분 이거 군소인데요? 어? 이거 군소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딱 봐도 이거 군소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제일 큰 말미잘 그 뿌리부터 딱 뜯는다고 해가지고 딱 뜯었을 때 뭔가 뭉칙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 나는 말미잘 몸통이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군소예요. 군소. 거기 봤을 때 아기 군소들이 좀 몇 마리 있었거든요. 말미잘이 군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나 봐요. 이거는 말미잘한테 먹혔던 군소가 그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빼내가지고 지금 나온 그 군소 새끼 같아요. 와 이런 식으로 또 내가 군소를 처먹을 뻔했네. 리발 바로 버릴게요. 물과 함께 사라지다 꺼져. 자, 여러분 그래서 말미잘을 싹 다 깨끗이 씻었는데 자 얘네를 어떻게 하냐. 자, 봉지로 다 싹 다 들어가라 리발내기들아. 저 카메라맨 이거 넣는 거는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아니 이런 거 열심히 찍지 말고 나를 열심히 찍으라고. 나를 알겠어? 퇴일할게요. 자, 이렇게 봉지에 들어간 말미잘을 돌려서 묶어버려. 야 상만아 놀래지 마. 너 왜 놀래? 봉지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싱싱한 말미잘을 굳이 왜 얼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미잘이 오징어를 먹을 때 약간 경미한 록성을 써서 마비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사람한테는 전혀 인체에 무해한 록성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요걸로 튀김도 해먹었었고요, 말미잘탕도 해먹었었고, 심지어 부산의 기장에는 말미잘로 이용한 말미잘탕을 식용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혀 무해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얼려가지고 독성을 한번 쫙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잠깐 비껴봐라. 나 목 롯나 아프다. 비껴봐. 열어. 쳐 들어가 이래 애기야. 대가리로 닫아. 진짜 잠깐만 카메라 껴봐. 아 잠깐만. 아, 진짜 정신없이 해야 돼. 진짜 너무. 뒤질래? 일로 와봐. 야, 일로와. 내일 봐요, 라상라다. 너는 뭔데? 여러분 말미잘 해도 다들 다 열어. 일로와 이래 애기야. 대가리로 닫아. 여러분 이렇게 얼려뒀는데 이렇게들을 지금 바로 해동시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해동시킬 때 물에다 해동을 했잖아요. 오늘은 물에다 해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코올에다 해동해버려. 열어버려. 죄송해요 카메라맨이. 여러분 요 술을 여기다가 언언언언언언언.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해동시켜 줄게요. 나라. 여러분 오늘은 왜 알코올에 해동을 시키냐. 이게 원래 해동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알코올로 살짝 이게 하는 건데 비린 거를 잡을 때 맥주나 보도가 센 알코올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미잘이 너무 받아내음이 심해가지고 요 알코올에 한번 해동시켜서 그 받아내음을 싹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한 잔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알코올 다 안 날라가면요 저 바로 그냥 해동이 다 됐는데 물 탁해진 거 보세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바다 내음 계속 나는데요. 그리고 이 술 냄새가 25도짜리 술이라서 술 냄새를 넣어놔가지고 진짜 뒤질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렇게 다 한번 씻어줄게요. 여기다 부어버리고 워터야 조조조조조 한 마리 한 마리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알코올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요리하다가 알코올 날라가겠지만 혹시 안 날라가면 저 그냥 롯나취예요. 버려. 자, 이렇게 씻을 내기들을 일단 여기에 넣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못 먹겠는데? 거짓말 아니라 진짜 이때까지 맡았던 생바다 내음 중에 개 최고예요. 리발 이게 알코올로도 이렇게 날아가지 않다면요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장. 바로 어너너너너너너너 롯나게 센 간장에다가 한 5분 정도 재워줄게요. 5분 후에 봐요. 라상마다 잘 자라 마베. 그만 할게요. 아차차차 여러분 아 이거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설탕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 진짜 바다 내음 롯돼요. 자, 여러분 대충 10분 정도 재워줬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제발 바다 내음 사그라들었어라. 냄새가 안 빠지는데 여러분? 절지 마라. 자, 근데 이렇게 냄새가 안 빠졌을 때 진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꺼져버리시고 들어오시고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한번 넣고 얘들을 여기다 전부 다 빼줄게요. 자, 그리고 요 다진 마늘이랑 같이 버무려줍니다. 도자 펀치 괴롭겠네. 이런 거 찍지 마. 자, 여기다 비볐으면 따라와. 빨리 와. 빨리 안 오면 너 먹일 거야. 빨리 안 오면 너. 야 김삼아 경치 보냐 너? 아빠 이거 힘든 거 먹는데 너 경치 보냐고 지금.
미안해.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 애순이한테 먹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요 바퀴벌레랑 가장 어울린 거거든요. 일단 열어. 록 같은 렉이 하나 잡고 여기다 넣어버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조리하면은 진짜 맛없기가 힘들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고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씹으려면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는 바다 내음이 괴롭대요. 진짜로 괴롭.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가 조리를 하면요 롯나게 웅크러들 거예요. 그래서 양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맛은 록 같을 거니까. 라가리다다. 시간을 5분 해놓을게요. 파이어. 자, 여러분 지금 3분 정도 지났는데 약간 마늘과 간장이 굉장히 조화로운 좋은 냄새가 나는데 탄내 난데 리발 바로 꺼볼게요. 뭐야 왜 갑자기 탄내가 롯나 나지? 띵! 열어보자. Holy shit the fuck! 말미잘 롯나 촉촉해 보이죠? 네, 아주 바삭하게 잡으면 그냥 아주 으스러져 버릴 때까지 익혀줄게요. 촉촉하면 아마 괴로될 것 같아서. 알겠으면 꺼져. 다시 파이어. 여러분 거의 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리발 띵! 열어보자. 자, 여러분 이제 말미잘 에어프라그 넘어가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뭐야 리팔. 이거 보세요. 이게 요리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일단 확대해보면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끝에 촉수 같은 거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겉에 까만 게 이제 간장이랑 알맹이처럼 붙어있는 게 바로 마늘이에요. 자, 일단 냄새 먼저 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치킨 시켰을 때 간장 마늘 치킨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먹으면 굉장히 단짠단짠한 맛이 나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인데 그 단짠단짠의 냄새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서 받아 내음이 나네 리발.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지옥에서 온 말미잘 아니야 리발. 조금 무섭네요. 오랜만에 떨린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추베르. 아 이게 무슨 맛이냐? 되게 바다 내음이 좀 많이 나는데 일단 간장 때문에 침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여튼 와 여러분 이거 와 맛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진짜 요만한 거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치킨에 간장 마늘 소스 향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뭐 나쁘지 않은다 하는데 그 사이로 또 롯나 비집고 리발 받아 내음 또 나오네 리발. 그때부터 약간 비호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 씹을 때 제일 비호감이었던 게 뭐냐면 오래 씹는 냄새가 나요. 제가 저번에도 말미잘 한번 튀겨 먹었었고 말미잘 탕을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물론 둘 다 개토했다. 근데 그때도 말미잘 안에 살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오래 씹히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얘네가. 이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 지금 못 삼켜가지고 이렇게 열변토하고 있는데 진짜 괴롭같다. 와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머진 더 큰데 이거 어떻게 처먹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와사비 있죠. 자, 이 와사비를 살짝 뿌려 먹어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이 와사비에 콧구멍을 콕 찌르는 그 냄새 때문에 말미잘 향을 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번 갈 거 제일 큰 놈으로 가자. 자, 여기다가 자, 와사비 살짝 짠 거 딱 한 다음에 자 그대로 여기에 묻혀서. 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롯나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비주얼은 1등 비주얼인데 리발? 콧구멍 왜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냐? 나보다 더 빠른 냅기 나와봐. 말미잘 오마카세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와사비 너무 맛있어. 또 모래 씹는 그 식감이 나거든요 지금. 할 수 있어. 여러분 말미잘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거든요 요 와사비 때문에 삼킬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와사비 향이 너무 세니까 말미잘 향보다 와사비 향이 훨씬 센 것 같더라고요. 와사비 좀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오 이 정도면 괜찮네 했는데 갑자기 그 와사비 코끝 찡한 게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말미잘이 덮쳐.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직 여기 많이 남았잖아요. 네 다 버릴게요 진짜로. 꺼져 이렇게 들어. 꺼져. 제가 봤을 땐요 군소보다 센 건 말미잘이에요 리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말미잘은 괴롭 같다. 감사합니다. 허털 발견.